안녕하세요. VOA 뉴스를 풀다의 오택성입니다. 2024년 한 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거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타이완 총통 선거를 비롯해서 3월 러시아 대선과 4월 한국 총선, 또 4월에서 5월까지의 인도의 총선과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지나 11월 미국 대선까지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줄줄이 치러지는데요. 폴리티코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한해 60개국 이상에서 이 선거가 실시되는데 이들 나라의 인구를 더하면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합니다. 뉴스를 풀다, 오늘은 올한해 주목해야 할 선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3일 타이완에서 총통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총통에 당선됐습니다. 라이칭더 당선인은 차이잉원 총통과 같은 당으로 타이완의 독립을 지향하는 반중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在民主和威权之间，我们选择站在民主这一边。 中华民国台湾会继续和国际民主盟友并肩同行。 이에 무력으로라도 타이완과 통일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혀온 중국이 앞으로 더욱 거센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祖国统一是历史必然，两岸同胞要携手同心，共享民族复兴的伟大荣光。 특히 전임 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공고한 관계 구축 강화에 나설 경우에 자칫 타이완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선거입니다. 오는 3월 러시아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러시아 대선에서 주목할 인물은 종신 집권으로 향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입니다. 지난달 크렘린궁에서 참전 군인들과 만난 푸틴 대통령은 대통령 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Не буду скрывать, в разное время у меня были разные мысли. Сейчас вы правы. Сейчас такое время, когда нужно принимать решение. Я буду баллотироваться на должность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이후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입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00년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2012년, 2018년에 각각 당선됐는데요. 이번에 5선에 도전하는 겁니다. 지난달 발표된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83%에 달합니다. Это наш президент, это наша страна. Я думаю, здесь авторитет ни у кого не вызывает сомнения, что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это фигура за которую просто мы все обязаны поставить свою подпись 푸틴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20년 개헌으로 2030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어서 최장 20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한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71살인 푸틴 대통령은 84살까지 권력을 유지해서 말 그대로 종신 집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당선되면 앞서 공언한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월엔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치러집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이 의석 총 300석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주목되는 것은 신당 창당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전 대표가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에선 역시 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전 총리가 각각 창당 작업에 나섰습니다. 한편 이달 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세 현장에서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피의자의 신원은 57년생 남성 A씨로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는 총 길이 18cm, 날 길이 13cm의 칼로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30%대의 낮은 지지율에 머무른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한동훈 법무부 전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해서 과반 의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고요. 반대로 민주당은 180석을 쓸어 담은 지난 21대 총선 결과를 이번에도 재현하겠다라는 각오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느냐 혹은 조기 레임 덕에 빠지느냐는 바로 이번 총선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했는데요.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선 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반도 불안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통해서 4월 총선에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도에서는 4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유럽의회는 6월에 선거를 치릅니다. 먼저 인도를 볼까요? 인도는 지난해 인구 14억 명을 돌파해서 중국을 누르고 전 세계 인구 1위 국가에 올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6%에서 7%대의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세계 주요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는 등 핵심 국가 반열에 오른 만큼 선거 결과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올 봄에 치러지는 인도 총선에서는 나렌드라 모디 현 총리의 집권 3기 달성 여부가 주된 관심입니다. 모닝 컨설트 집계에 따르면 1월 초 모디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무려 77%에 달하는데요. 이에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인 인도 국민당이 승리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승리한다면 모디 총리가 집권 3기를 맡게 되는데요. 이 경우 현재 2년 가까이 진행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인도의 입장은 계속 유지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Suddenly, Mr. President, he looks forward to visiting Russia next year. I'm sure that we will find a date which is mutually convenient from the political calendar of both countries. 6월에는 유럽연합 내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럽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른바 브렉시트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유럽의회 선거로 정원은 705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점은 유럽의회 내 극우 정당의 약진인데요. 이들 세력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이민자 수용 등 유럽 내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전 세계 선거 중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단연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 나와서 지난 2020년에 이어서 재대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Trump is trying to steal history the same way he tried to steal the election. Democrats, independents, mainstream Republicans. We have to make our choice. We got to get Biden out of there. He's horrible. Worst president we've ever had.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차남이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선거 결과 뒤집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서 둘 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상황은 약간 다르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He faces 91 felony counts in 4 different cases. Moreover, and more importantly, Donald Trump is running for president and Hunter Biden is not. And there is nothing in the Hunter Biden cases that implicates his father in any way whatsoever. 공화당은 이번 주에 치러진 아이오와 쿠커스를 시작으로 민주당은 다음 주에 치러질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공화당은 오는 7월 밀워키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리고 민주당은 8월 시카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각각 각 당의 최종 대통령 후보를 선출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대외 정책과 또 경제 정책 등이 달라지고 이것이 또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구촌은 각자 자국의 선거 결과 못지않게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